항상 얼마나 깔끔하게 끝내느냐 이런 거. 근데 이게 조용 시작하신 지가 그럼 그냥 3주? 2주, 3주? 그렇죠. 대단하시다. 마음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 저도 수업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데 작업하는 스타일 보면 이거 한 몇 달 정도 만들어본 사람, 몇 년 만들어본 사람 딱 그런 느낌 나오니까. 아,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제 수강하러 오시는. 아. 만들고 있는 거, 꽤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처음이라 그러시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저희도 놀라죠. 오죽하면, 뭐라고 하냐, 아하, 너 초보자래? 이러면서 막, 이게 어떻게 초보자 솜씨야? 이러면서 막. 근데 진짜 초보자니까, 진짜. 얼마나, 마음이 예. 커서. 얼마나 갖고 싶고, 얼마나 만들고 싶었으면, 진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까 싶을 정도로. 이런 방법을 생각해 내신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세요? 그냥 양쪽에 만들고 나서, 네. 사포로 막 밀면서 아~ 그림을 맞춰요. 아,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 처음부터 열심히 맞추려 해봐야 이게 안 맞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 방법이 처음에는 안 맞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에이씨 그냥 이렇게 하지 뭐 이게 없고 그냥 무대포로 저도 누가 고쳐줘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저도 그래요. 좋은 말 다 해도 일단 내 방법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 망쳐보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하고. 잘하고 있으십니다.